네, 3프로 TV의 글로벌 라이브. 자, 이제 오프닝 벨이 열리기까지 한 25분 정도 남아 있고요. 항상 출발을 같이 해주시는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불안불안하면서 뭐 네, 저 좋습니다. 부양책이 뭐 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흔들흔들 하더니 어느새 며칠 사이에 뭐 분위기 싹 예, 좋아져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지난 한주 동안에 주요 지수가 3, 4%가 올랐기 때문에 참잘 가는 시장인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부양책의 밀당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약간 중재한다, 선거는 얘기하자 했다가 일부 풀어줬다가 더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같은 내용인데 그 타이밍상 말만 바꿔가면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장 시작 전에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그한 1%에서 올라가는데, 애플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에픽게임즈하고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지금 현재 판결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애플이 현재 시간에 3% 이상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아, 그 보니까, 예.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 떼는 거에 이내 결제에 대해서, 대해서 인앱 일단은 결제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가 아니고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아, 보니까 일단은 그렇군요. 기술주 쪽으로 상당히 좀그 매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오늘 아마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나스닥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주간에 한번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고요. 빠진 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 네.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글쎄요, 추가 부양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희망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시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틀어지면 문제가 될수 있다. 근데 글쎄요, 틀어질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업종을 보게 되면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IT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소비재, 헬스케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빠진 것은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같은 작은 섹터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 위주의 시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다우지수가 0.17%로 연중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드디어 지난주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29%, S&P 500은 7.63%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9월 한달 동안 잠깐 쉬었고요. 금방 지금 시장에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뭐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빅5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의 빠진 걸못 느낄 정도까지 일단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우가 일단 얼마나 올라갈지 두고 볼 일이고요. 예.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고빅 크게 가보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추가 부양책을 1.8조 달러를 얘기하면서 크게 가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발 갔지만 두 걸음 물러서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또 약간의 폄훼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미치 맥코렐은 대선 전에 철회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보면서 이세 분이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부양책이 이제 좌절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좌절이 되면 그 국민의 역풍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희망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희망적인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시장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잘못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꼭 11월 3일까지 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선거 끝나고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되느냐 안 되느냐지, 굳이 11월 3일이라는 걸 박아놓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곧 부양책이 타결이 안 돼도 괜찮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뭔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뭔가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이걸 핑계거리를 삼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얼마 아닌가. 전만 해도 트럼프가 부양책 협상 중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죠. 근데 지금의 논리라면 어차피 저 트럼프 뭐 당선되면 부양책 쓸 것이고 탈락하면 바이든이 부양할 것이고 그렇죠. 바이든이 또 쓰겠죠, 부양책을. 그럼 굳이 그때 왜 놀랬지? 그럴 수 이럴 있죠. 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10월 6일 날 트럼프의 트윗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 위에 왼쪽 그림이 협상을 그
부양책을 중단한다. 네. 나오죠. 내용을 나와주면서 시장이 급락했는데 한 8시간 후에요. 다시 한번 얘기한 게 항공주 일부에 대한 지원책을 유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발동하겠다. 네. 일부 완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1200달러 지급하자는 또 내용으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루에도 오후 2시에 그다음에 밤 8시에 밤 10시에 다른 트윗에 계속 날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트럼프가 많은 분들이 그 약간 뭐 뒷담화지만 이게 혹시 코로나19 걸리면서 약간의 좀 혼미한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내용 너무 뒤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네. 나와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8조 달러의 큰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역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냥 바이든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확신이 들면서. 예, 그렇죠. 그냥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요. 하루에 15번 이상의 트윗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 이거 하면서 제가 역시 이 상황에서 최대 승자는 트위터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트위터가 워낙 이제 핫하게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역시 주가도 세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적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공화당의 부양책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요. 민주당 2.2조 달러. 근데 트럼프 쪽 백악관과 공화당은 적게는 5억 달러부터 1.6조 달러까지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갭이 크죠. 네.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겠냐라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너무 큰 금액 차이죠. 근데 여기다가 1.8조 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되는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은 그러면 1.6조 달러 하고 나머지 돈은 된 다음에 하자. 예.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끌지 말고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그 공화당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추가 부양책의 승부를 거는 이유에 대해서 TV에 나오는데 제가 딱 그 화면을 잡아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추가 부양책을 원하는 국민이 63%. 네. 반대가 37%.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못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부양책에 승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37%는 나라가 만약에 빚이 많아지니까 네.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 부양책 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좀 더 두고 보면서 한번 추이를 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원하겠죠. 이건 뭐 빨리 돼서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수당을 주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평균 300달러밖에 지급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600달러에 비하면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부양책이 돼갖고 어떤 좀 안정된 생활을 꿈꾸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짧게 보지만 그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그림이 옆에 왼쪽이 영국이고요. 오른쪽이 독일, 아래쪽이 이탈리아, 그다음에 오른쪽이 네덜란드인데 프랑스부터 전역이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의 다들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경우도 있고 향해 달려가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고 그나마 예. 지금 독일은 전고점 돌파하지 않았지만 영국은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예. 코로나가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의외로 사망자는 반대로 지금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검진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예. 지금 빨리 테스트를 해서 빠르게 치료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적어지고 있다. 특히 또 그다음에 젊은 층이 많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원래 잘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확진자는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사망자는 반대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럽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사망자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실적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익에 대한 증가율을 갖고 왔는데 S&P 500 3분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월 1일 날은요 25% 다운되는 걸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날은 22.4%의 다운이었는데 지금은 21%로 점점 적자폭을 좀 줄일 것 보고 있는 게 지금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면서 아마 20%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실적이 나오는 것만 금융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10월 13일 날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하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잇따라 35센트 EPS 발표하고요. 예정이고요. 그다음 시티그룹이 1.01, 그다음에 블랙락이 7.46달러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EPS 매출에 넘어서느냐 못 미치느냐 갖고 실적에 대해서 일단 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월가 예상은 비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13일 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14일 날 수요일 날은요. 보신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가 나오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쫙 찍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만큼 얼마나 미치는지 부합하는지 아니면 비탈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웰스파고 하나만 인라인인데 인라인은 뭐냐면 부합한다. 예상치 정도까지 나올 거다 그 표기인데요. 보신 것처럼 웰스파고가 워낙 지금까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더라도 인라인 정도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역시 비타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가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찍어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네.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날 10월 15일 날 모건스탠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타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메이저 은행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거 5개 그 다음 하나가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금융주가 실적 3분기 실적 스타트를 잘 끊는다 그러면 이번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흐름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굳이 대선이 아니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는 3분기부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1, 2분기는 나빴다가? 그렇죠. 3분기부터 바닥을 찍었다는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 금융주가 예.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보유한 미국 주식 탑 50 중에서 한 기업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재미가 없고 무겁고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적의 첫 스타트를 여기 끊기 때문에 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3분기 때 금융주가 실적을 잘 끊으면 전반적으로 실적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거를 틀림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빅테크들은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좀 있어요? 나스닥이요? 예. 나스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특히 빅5가 상당히 잘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의 전망을 비트하느냐 여부지 뭐 성장하는 거야 다 알고 있었던 네,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점을 다 비트할 걸로 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들과 테크 주식들 그다음에 금융주가 잘 끌어간다고 그러면 예. 글쎄요. 이번 3분기에 의외의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대선 관계없이 미국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 좀 여쭙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할 걸로 예상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시장이 좀 더 나올 걸로 예상하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한다는 건 항상 서프라이즈인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예상을 이미 하잖아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비트할 걸로 예상한다든가 인라인으로 예상한다는 건 미스로 예상한다든가. 예, 그렇죠. 예. 그 말은 비트할 걸로 예상된다면 예상치를 지금이라도 올리지. 왜 우리의 예상치를 추월할 걸로 예상합니다라고 예상하죠? 그 이 3분기에 대한 그 이번 실적은요. 예.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기업이 3분기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치를 내놓거든요. 아,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예, 안 돼 있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 갖고 있다가 네. 그걸 받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BD나 증권사에서 그걸 보고 아, 이걸 넘어서겠다. 비트하겠다. 예, 아니면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럼 중간중간에 뭐 탐방을 통해서 혹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좀 예상을 놀려놓자. 네. 생각보다 나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네. 좀 예상을 낮춰놓자. 맞습니다. 이런 업데이트를 안 하나 봐요? 잘 안 하죠. 네. 물론 이제 하긴 하는데 네. 금융주 같은 건 잘 안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 같은 주식들 뭐 주문이 늘었다든지 예.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든지 그럴 경우 올리는데 대부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 우리가 이제 전문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잘 나올 잘 나올 것 같다. 비트라고 예, 또 표현하죠. 그러면 잘 나올 거라고 하면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 안 하고 있다 잘 비트하면 그때 놀라는 겁니까? 원래는 반영을 하는데요. 예. 금융주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거문동과 연루되면서 예. 약간의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안습 업종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이 오늘 호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판결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애플 스토어에서 기기를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13일 아이폰 12가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에 출시가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현재 지금 고점 대비 한 12~13% 밑에 있거든요. 네. 40%만 더 올라가면 애플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애플도 코로나로 언택트로 팔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이키나 뭐 도미노 피자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올라간 일은 없지만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애플이 최근에 눌려있다 보니까 예. 작은 뉴스에 상당히 반응하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현재 시간에서 3% 이상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애플 측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일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이 보라색이 50일선인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지수든 아마 큰 기업이든 50일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50일선 타고 움직이다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뭐 애플이 일단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야후판에서 가셔갖고요. 요 차트는 아시겠죠? 그다 보신 다음에 그 이동 평균선을 50일 안 찍고 넣으시면 선이 그려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종목을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한번 그 질문이 나온 게 있었는데 3분기 어닝에 대해서 한번 내가 궁금한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를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죠. 예, 끝나고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얘기하지만 팀 랭스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평균 목표 주가라든지 의견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시면 오른쪽에 어닝스 칼렌더가 보입니다. 네. 눌러주게 되면 실적 발표 날짜 나오겠네요. 예. 딱 나오거든요. 공란이 나오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치면 되는데 제가 한번 넷플릭스에 대한 걸 한번 쳐봤습니다.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넷플릭스에 대한 어닝이 나오는데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어닝을 발표하는 날짜.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 20일 날 나오는데요. 애프터 마켓 나오죠. 자, 네. 끝나고 발표할 거다. 발표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피어리드 엔딩은 뭐냐면 이게 언제 기준이냐. 2020년 9월까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건?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다. 7, 8, 9 그거다라는 뜻이죠. 7, 8, 9에 대한 예.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 EPS 포커스트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EPS 예상치. 이달에 12센트인데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아 이번에는 이달에 12센트니까 이거보다 잘 나오면 주가 올라가고 못 나오면 주가 떨어지겠지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좋아졌는지. 전년 동기가 1.47이었거든요.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 빅테크들은 매년 성장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종목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좋아졌는데 어쨌거나 이거보다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요. 저 2.12가 언제 업데이트 된 거입니까? 그러니까 저 2.12라고 하는 시장 예상하는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예. 현 이게 최근 최근까지 이게 최근까지 발행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아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쭉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금융주의 예, 예. 제가 다 이걸 갖고 와서 적어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상치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게 있냐면 뭐냐면 그 애널리스트의 평균 의견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바이견이고요. 목표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끝나고 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은 기술주 중에서 애플이 한번 시장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대부분 다른 종목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스닥의 시장 이끌 걸로 보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시장이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며칠 사이에 뭐 심리적인 악재도 꽤 사라진 것 같아서 무슨 변수나 무슨 악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악재요? 악재는 트럼프의 입이나 트위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미 시장은 제 생각엔 네.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한 달 남았다 이제 뭐 걱정 있겠나 어차피 내려갈 뿐인데 어디 그렇죠. 하루 이틀 만나나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블루웨이브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해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면 호재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좌절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화당 민주당이 공이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뭔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잘 반응이 안 됩니다. 서로가 싸우는 모습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1.8조 달러 얘기했다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너무나 추가 부양책에 너무나 많은 베팅하는 게 아닌가? 저 솔직히 걱정이 좀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만약에 오늘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점점 안 되다가 네. 11월 3일까지 가까워졌는데 안 되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약간의 좀 뭔가 좀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래요. 한번 되돌릴 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실적 시간은 겹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 실적 부분들이 한번 바꿀 수 있다 분위기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기업 뉴스 한번 짧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애플이 지금 현재 승소해서요. 예.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에픽게임즈에 대해서 근데 포트나이트를 일단 중지하라는 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에 3%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바이스가 모건스탠리에서 이퀄 웨스, 오벌 웨스로 매수 의견에 가까운 등급을 올렸는데요. 늘 얘기했지만 그 현재 그 청바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올라온 이유는 당연히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펩시콜라에 대해서도 보면 시티에서 업그레이드 의견이 나왔는데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펩시콜라 얘기하면 아 콜라가 잘 팔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스낵류가 많이 팔리거든요. 스낵? 네, 스낵.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자칩. 예, 예, 네. 감자칩, 치토스. 예. 감자칩은 이제 막 불 잘 펴진 거 있잖아요. 네, 예. 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보니까 펩시콜라가 이게 스낵을 많이 팔면서 상당히 매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 보통 뭐 콜라도 많이 마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의견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먹나 봐요. 스낵.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집에 있다 보면 많이 먹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콜라는 사실은 이제 스포츠 경기할 때 많이 드시지 않을까. 뭐.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과자는 언제 드시니까. 예. 그다음에 GM이 의외로 지금 중국에서 12%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9월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에 차가 잘 안 팔리는데 GM만 올라간 건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예, 다른 예.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건데 예. GM이 12%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는 기사가 올라왔고요.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트위터가 홀드에서 매수로 의견을 올리고 있는 도이치뱅크에서 늘 얘기했지만 이 트위터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워낙 이제 트럼프가 홍보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요. 광고가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선거철이 되면은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매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트위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트위터에만 광고하는 광고주들이 있나 봐요. 지금 저럴 거면 구글이 어떤가. 구글은 거기도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고. 그렇죠. 근데 트위터에 트럼프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 일론 머스크가 살고 있고 다들 그래서 트럼프만 예, 워낙 그 연예인 있는 트윈만 그렇죠. 들여다보고 그렇죠. 있는 경우들이 그 많아요. 실제 그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미국에서 연예인 있는 사람들이 예. 가장 많이 쓰는 SNS가 트위터래요. 예, 간단히 쓸 수 있으니까 예. 보통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트위터에 광고가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위터는 한번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 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스포츠 토토, 스포츠 베팅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보이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오늘 투자액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예. 짧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나온 기업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시간에 지금 현재 잠깐 지수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스닥이 진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S&P나 다우는 현재 0.71, 0.24로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이 이끌고 있고 나머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탑5 기술주가 시장 이끌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오랫동안 뭐 미국 시장 많이 들여다보셨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대부분은 이제 느낌을 여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한때는 또 뭐 꽤 좀 가파르게 올라서 조정이 있을 거란 얘기도 한 한 달 전에는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 좋습니다. 좋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빅5 기술주 쪽으로 상당히 돈이 몰리지 않을까. 예,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되면은 규제 때문에 예. 어려질 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실 실적이 좋아지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실적 예, 생각하면 예, 예. 그렇다 그러면 3분기에 더욱 더 빛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그냥 대선은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였지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고 그런 것들이 더 표현되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요 시기에는 상당히 선거가 재밌으니까 많이 보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아질 수 있는 3분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좋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네. 여행 관련주, 항공주도 다 올라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언제요? 요 3분기 실적을 거치면서. 아, 실적이 괜찮아진 걸로. 네, 실적을 워낙 지금 눈높이가 내려가 있는 상황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 워낙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더 나쁘지지만 않았으면 예, 나빠지 않을지 예. 나빠지지 않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네, 지수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 들어온 지수로 보겠습니다. S&P 500이 0.77% 상승이고요. 예. 다우가 0.38%, 나스닥이 1.32%로 출발했고요. 네. 대부분의 아까 얘기했던 기술주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반면 약간 은행주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주가 오늘 쉬는 것은 내일이 바로 실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강하게 산다기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다우가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글로벌 증시 쭉 돌아보면서 미국 시장 오프닝 벨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시장 같이 들여다보니까 뭐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밤에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면서 정말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한 번씩 점검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저녁에 먼 걸음 해주시는 분들 덕분이죠. 오늘도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또 이필상 상무님 마지막에 또 함께해 주시는 장우석 본부장님까지 고맙습니다. 특별한 뭐 사항은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장모 부장님도 1분이라도 일찍 또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너무 오래 보시지 마시고 또 잠깐 공부하신 후에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또 내일 아침에 저희와 만나시죠.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